청담 스님과 그 부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청담 스님이 아마 절집안으로 떠날 때는 속가에 자기 집에는 이 말이죠. 홀어머니와 딸을 하나 두고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후에 이제 도인이 되어서 소문이 나니까 고향 진주 연하사에서 초청 법회가 일어 났습니다. 초청 법회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폼 잡고 탁 법좌에 소위 올랐는데 법석에 올랐는데. 마치고 나니까, 어머니가 찾아와서 손을 붙잡고, 야, 이 사람아, 이 애미 소원 하나, 들어주게. 오늘 밤, 아들 씨 하나 뿌려주고 가라. 이렇게 애절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손에 붙잡혀 가지고 고향 집에 도착해서 부인 방으로 들어갔겠죠.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동네 사람이 볼까봐 싶어서 소위 부음한데도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데도 배낭을 메고 뛰쳐나왔답니다. 그 청담 스님이 바람결에 소문을 들었는데, 그때 소위 뿌린 씨앗이 또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청담 스님은 그 딸을 부릅니다. 관연했을 때, 불러서 자기 절친인 성철 스님한테 맡깁니다. 성철 스님, 내가 무슨 말안 해도 알겠지? 부탁한다. 이래서 그 딸을, 소위 제자로 받아가지고, 소위 묘엄 스님으로 크게, 비구니게 큰 어른으로 키워냅니다.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떠나와서 사는데 또 소문에 듣자 하니까 이 어머니가 며느리를 보고 자꾸 지박는다는 거예요. 이 바보 멍충이 같은 거, 그죠? 아들 하나 못 만들어내느냐고. 얼마나 괴롭게 구박을 했겠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청담 스님이 소위 그 어머니를 직지사로 모셔가지고 삭발을 시키고 먹정삼을 입혀서 소위 보살계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부인도 그죠? 데리고 와서 소위 이 장삼을 입혔다고 합니다. 삭발을 시키고 그런 소위 그 부인에게 부인이 된 스님이죠. 부인된 스님에게 편지를 보낸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 한 토막입니다. 보살님, 오세 공부가 잘 되는겨. 공부가 잘 되는겨. 기도를 부지런히 하셔야 되죠. 이제 곧 우리는 죽을 몸입니다. 죽을 몸이 해야 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책 들고 글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 열심히 하고 염불 열심히 하세요. 염불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마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죠? 하면 됩니다. 남함이 답을, 남함이 답을 마세요. 그 공부를 왜 하느냐 하면, 죽으면 사람의 목대로 갑니다. 부자 되고 싶은데 내가 부자 될 공부를 안 하고 가면 다음에는 사기꾼이나 도둑놈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학자가 되고 싶은데, 학자가 되고 싶은데 금생에 공부하는 것을 깨우르고 깨우르게 하면서 학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학교 가서 컨닝 선수가 되고 농띠 중에 상농띠가 됩니다. 우짜든지 남아미 답을 관세음보살만 열심히 하세요. 하루 아침 눈 뜨면 저녁에 눈 감길 때까지 남아미 답을 마세요. 그래 되면 업장을 보살이, 부인이 이제까지 갖고 있는 한과 업이, 한과 업이 고스란히 녹을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천국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도 다음 생에 다 만나집니다. 그러니 보살님, 부자든지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어른이 남긴 시가 아마 보살님한테, 그 부인한테 전하고 싶었던 것인지 이런 글로 남아 있습니다. 상례 불조 둔치하니라. 옛날로부터, 그죠? 부처님하고 조사님이라는 사람들은, 큰 선생이라는 사람들은 둔하고 바보스러운 사람이면 틀림이 없었다. 둔치 아니다. 무례한이다 할 때 한자죠. 둔치 아니다. 어찌 그 사람들이 요지를 얻었겠느냐. 이 세상 일을. 자, 변사지요. 자비로운 주변의 일이니까 이 세상사입니다. 이 세상사를 어찌, 그 요지를 얻었겠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한테 와서 묻는데, 당신 능한 바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능한 맞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도인 됐는데 도인 돼서 무엇을 얻었냐고 묻는다면, 내 부인한테 나는 이런 말을 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남아미타불 눈뜨고 잠이 올 때까지 남아미타불 하고 잠자고, 또 깨면 남아미타불 하고 잠자면 당신의 한과 당신의 수업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왜 이 얘기를 들려드리냐면, 꼭 우리가 스님이 돼야, 선사가 돼야, 큰 덕을 산 스님이 돼야 부처가 되고, 소위 말하면 열반에 들고 성불이 되는 게 아니고, 그죠? 한낱 일개의 한 지음이었지만은, 그죠? 성인으로부터 똑바른 지혜를 전수받으면 바로 부처의 자리로 갈 수 있다. 멀리 찾지 마라. 어려운 거 찾지 마라. 내 곁에 있는 거, 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이 어머니가 뭐 공부를 크게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무슨 큰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자식들 위하는 마음, 남편이 잘 때라는 마음, 또 뭐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게 되면 바로 그게 부처의 세상,
소위 극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오늘 청담 선사 이야기를 해봤습니다.